1kg에 13,000원. 이거는? 똑같아요, 가격이. 요걸로는요? 2kg. 2kg? 응. 꺾어도 되죠? 내가 길러 끌게 연못에 끌어놓을 거야. 4kg. 뭐가 안 잡아먹으면 살아요. 근데 저거는 고정물이 아니고, 또. 이것도 중국물이 아니고, 다 중국산인데. 저거는 일반 요리할 때 추어탕을 하거든요. 이거는 튀긴 쏘림. 거저 한 마리 훑쳐나 가자. 산소 넣어드려야지. 어, 산소 넣어서 반반이 돼. 반으로. 반. 반반. 두 개를 해줘. 두 군데다 나눠달라고? 응. 왜 나눠요? 하나는 사방쌈 들고 저 콜보가 가서 그걸 좀 낸 다음에. 살아 있어 그러면? 어. 생도 못 주면 먹는 거야. 어, 가물치 봐. 장어도 있고. 너 족발 먹냐? 어, 족발 먹지. 먹이. 좋은 게 왕족발 아니야. 족발. 이거 그냥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모지기. 저 자체가 크기야? 응? 여기 사시는 게? 하나? 하나. 또 하나. 아, 이게 자수요. 자수요, 6,000원. 이것도 뭐예요? 저기 샐러리. 6,000원. 9,000원. 11,000원. 13,000원. 이건 응제도 뿌려야 돼. 어. 비가 많이 와갖고, 어휴, 길이, 물이 생겼네요, 물길이. 오전에 육거리 시장에서 사온 미꾸라지를 지금 연못에 가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잠깐만 이것 좀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게 아빠 아까 2kg, 2kg, 4kg 산 거죠? 아, 미꾸라지가 한 100마리 될라나? 100마리. 100마리 넘을라나? 작은 거만 해도 100마리. 열 달아라, 이놈들아.
와, 미꾸라지 시장에서 추어탕 될 뻔하다가 집이 엄청 커졌네. 그럼 한 300마리에서 한 400마리는 되겠네요. 또 아이고 지나갔다. 지나갔다 뭐. 미끄라지. 이 정도면 이 정도 연목 크기에 더 넣지만 않으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빠 저 길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뜨지도 않으면 미끄러지. 미끄러지 않다요? 뜬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이씨가 어떻게 개새끼가 열었다는 거. 연못 옆에는 지금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심고 여기도 고추, 여기도 고추,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 이거는 참외, 이거는 애플 수박하고 복수박이라네. 그리고 여기는 다시 고추 이렇게 심고, 고라니 때문에 여기 망을 이렇게 쫙 쳐놨는데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으면 안 되는데 잘 자랄 때까지 한번 봐야겠네요.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 지나야지 자리를 잡을 것 같네요. 이렇게